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작년에는 참 이렇게 답답한 것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. 뭐 이것저것 하는 일도 또 너무 안 됐을 거예요. 새해부터는 하는 일들이 좀 술술 풀려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뱀띠 가지신 분들 작년에 힘들었다고 올까지 힘든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. 그다음에 가을에는 뱀띠분들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단풍 들고 그럴 때, 그다음에 핵곡식 나오고 할 때 그때는 조금 조심하면은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내리 쭉 정월달부터 빠른 가을까지는 좋아요.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다음에 노력 많이 하시고 또 승진하시는 분들은 승진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박나시길 바랍니다. 올해는 참 좋아요.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수가 있고 연인 관계에서도 좀 좋은 관계가 될 것 같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외국으로 뭐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발령을 난다든가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32세 그 기사생 뱀띠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거든요. 이런 분들은 거의 보면은 교수님이나 변호사나 사람들을 가리키는 선생님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. 자리에서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좋은 성과니까 반면에 또 그게 자리를 이동할 때 안 좋은 자리로 또 이동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올 해운년 운세를 좀 어디 가서 좀 보시고 좋은 행운의 부적 같은 것도 지니고 다녔으면 좋겠어요. 옛날부터 사사구통이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. 사사가 들어간 데에다가 오래 묵는 삼재잖아. 뱀띠 중에서 44살 뱀띠들이 제일 안 좋아요. 그래서 올해 건강도 조심해야 되지, 금전관계도 조심해야 되지, 작년에도 힘든 데에다가 올까지 힘들어요, 올해까지. 그래서 올해는 모든 게 정말 돌다리에도 두드리면서 걷느라고 그랬다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. 특히 건강 조심을 해야 되고 사고수 조심해야 되고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차 정말 조심해요. 해야 돼요. 술 드시고 음주운전 하시지 말고 올해가 정말 화살로 딱 이렇게 쏴서 맞으면은 정통으로 맞는 애가 올해에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 정말 이것저것 사소한 것도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디 가서 액맥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. 가다가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막히고 그러면은 중간에 가서 고생하시지 말고 초창기부터 그냥 무속인 선생님들하고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을사생 뱀띠 분들이 남자나 여자나 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.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. 그런데에다가 작년에 삼재는 들어오는 데에다가 문서운이 있었어요. 작년에는 문서운이 있었는데 그 문서운이 올해까지 있어요. 잡으신 분들은 잘 잡았는데 이사를 할 경우 이런 경우는 방위를 좀 잘 보시고 가시고 그다음에 참 이것저것 하면서도 일이 은근히 풀리면서도 또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올해부터는 그런 게 좀 답답한 게 좀 없어지고 일이 하나하나 좀 잘 풀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쉬운 여섯 을사생 뱀띠들 올해 경자년에 좀 힘내시고 좋은 일 좀 많이 있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대박나시길 바랍니다. 2020년 새해부터는 뱀띠분들 좀 고생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는데요. 분발해 갖고 이제 움직이세요.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고 그 저기 2018년에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묵는 삼재에 올해도 좋고 이제는 갈수록 좋아요. 뱀띠분들이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계획을 세워갖고 분발하셔갖고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.